이미 촬영된 영상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올릴 미드폼, 즉 1분에서 10분, 30분 정도 되는 일반적인 영상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숏폼을 뽑아내는 방식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대부분의 제가 제작하는 영상들은 이렇게 기존 촬영된 영상에서 미드폼도 만들고 숏폼도 만드는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불러와 주시면 돼요. 영상 및 음성 파일로 시작하기.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할게요. 브루 프로그램의 장점은 한국어 음성 인식을 해서 저절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브루에서는 이렇게 음성을 분석하고 저절로 자막을 달아주는 작업이에요. 이제 미드폼의 재료가 될 영상이 왔죠. 저는 임의로 50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지만 이 영상의 길이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은 여기 보시면 이 브루 로고가 있어요. 브루 로고를 없애주세요.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자막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서식에서 전체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자막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글꼴은 기본 글꼴 해도 무방해요. 만약에 다른 글꼴을 하면은 골라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잘 보이는 글씨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드폼 영상에서는 글씨 크기는 100으로 해주시면은 딱 적당해요. 제가 항상 이용하는 방식은 이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불투명도를 50% 정도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배경이 있어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능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위치는 미드폼 영상에서는 이렇게 0 0.5로 조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밑에 보기 좋게 나오니까 이걸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들으면서 자막을 고치는 거예요. 브루가 한국어 음성 인식이 잘 되긴 하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슈퍼맨인데 슈퍼맨이라고 나와있죠. 들어보고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싹 고쳐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 부분처럼 별다른 말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됐죠? 만약 중복되거나 NG가 나거나 그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면, 컷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무음 구간을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무음 구간 줄이기를 누르면 이렇게 사람이 숨을 고르거나 이런 공간이 나와요. 1초 이상만 돼도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 저는 이제 0.34초 정도로 줄일게요. 0초로 해버리면 너무 숨을 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미드폼에서는 듣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0.3초로 줄일게요. 그래서 완성된 미드폼은 내보내기에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전체 클립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